핸드폰을 현금으로 구입하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. 약정해야죠. 혹시 그 이자가 얼마인지 아시나요? 이자는 모르겠는데 약 2년 약정은 기본이죠. 아니 쓸때 그렇게 하라 그러던데? 그렇게 하라고 하죠. 네. 하라고 하고 그 휴대폰은 그냥 대신에 그냥 거저 주는 것처럼 느껴져요, 그게. 그렇죠. 요금제 굉장히 비싸게 하고 네네네. 그 안에 이제 할부금까지 들어가요. 아, 그 이자가 있는 거군요. 그렇죠. 그 할부금에 이자가 있습니다. 아. 근데 제대로 설명을 안 해줘요. 거의 5% 이상이라고 보시면 돼요. 네. 연간. 예. 그럼 100만 원을 빌리면 5%면 1년에 5만 원 이자 내는 거예요. 오, 그러네. 그다음 보험료. 이게 또 돈먹 남아죠. 그렇죠. 이거 많이 또 안 될 수도 없고. 그럼요. 그래서 이거를 현명하게 잘 알고 들어야 되는데 보험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. 왜 이걸 교육을 받을 기관도 없고 알려주는 사람이 없어요. 보험 같은 경우는 이제 광고에서도 나오는데 기억나는 건 이로사 이거 하고 해지시 뭐 저렇게 해지시 뭐 저렇게 해지십니다. 빨리 말해버려가지고 알아듣지도 못하겠어요. 맞아요. 어려워요. 어려워요. 네네. 무슨 말인지 용어도 모르고 몇 가지 기억하실 것만 알려드릴게요. 네. 첫 번째는 적립보험료를 없애는 것이 중요합니다. 네. 보장성 금액만 가져가야지 안에 저장되는 돈을 없애는 게 중요하고요. 그걸 0으로 만드는 게 중요해요. 두 번째는 여러분 100세 만기가 좋다고 생각하세요 혹시? 100세? 그렇게까지 살잖아요 요즘. 100세까지 요즘, 보장을 해주는 거잖아요. 그렇죠? 네. 요즘 100세까지 해라라고 얘기 많이 하고 있잖아요. 자, 근데 만약에 이제 막 태어난 아기한테 태아보험을 100세 만기로 해주면은 지금은 가입 금액이 5천만 원이래요. 100년 후에 5천만 원이 어떤 돈이 될까요? 가치가? 가치가. 자, 우리가 가입할 때 그 보장 금액이 있어요. 뭐 사망하면 얼마, 암 걸리면 얼마가 있는데 그 금액은 변동이 없습니다. 아, 그러네. 그리고 우리가 늙어가요. 그러네. 근데 100세 만기를 하면요, 60세 만기를 했을 때보다 훨씬 보험료가 비싸요. 당연히 보험회사는 지급할 돈이 많잖아요. 근데 그 인플레이션을 감안하지 않은 거죠. 저는 아이들 보험도 30세 만기를 제가 했고요. 그 전에 이제 다시 갈아타야죠. 왜냐하면 30년이면 충분해요, 아이들은. 거의 병에 걸리지 않기 때문에 그때까지 저 같은 경우도 한 65세 만기 정도.